안녕하세요. 주간영등포 이가연입니다. 구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소식을 전달하는 주간영등포.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하단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평양온반, 원산잡채, 어복쟁반. 대표적인 북한의 전통음식인데요. 영등포구가 북한의 음식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요리교실 평화를 요리합니다를 운영합니다. 7월부터 11월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북한 출신 강사로부터 실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학습 메뉴는 여름 음식인 개성무찜, 초계탕, 가지순대, 겨울 음식인 만경찜닭, 원산잡채, 평양온반 등을 배울 수 있다고 하네요. 수강을 희망한다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요. 수강료는 사회강습에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통해 북한의 문화를 배우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시각을 넓힐 기회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 치매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영등포구가 오는 8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치매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모두 안심을 운영합니다. 방송 시간에 맞춰 유튜브에서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를 검색하시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노인장기 요양보험 바로 알기, 약물 복용 바로 알기, 치매질환 바로 알기 등 치매와 관련된 유익한 강의를 라이브 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 채널에는 치매 예방부터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운동까지 치매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치매,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부터 관리까지 영등포구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는 7월부터 방과 후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우주학교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우주학교? 과학교실 같은 건가 하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주인공인 마을학교의 줄임말이라고 하네요. 마을 강사들의 주도로 공원이나 놀이터와 같은 마을 곳곳에 친숙한 장소에서 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3년차를 맞이하는 올해는 마을 또는 생태를 주제로 도예, 미술, 마을 탐방, 요리 등 총 16가지의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참여를 희망한다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요. 선착순 모집이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인공인 마을학교, 우주학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외출 시 우산 꼭 챙기시길 바라고요. 빗길의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더 다양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가연이었습니다.